LX 판토스가 지난해 해상을 통해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LX 판토스는 2021년 연간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전년 146만 TEU 대비 13% 증가한 165만 8천 TEU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종합 물류기업 중에서 1위, 글로벌 국제 물류주선 업체 중 6위에 해당하는 물동량 실적입니다. LX 판토스는 360여 개 글로벌 물류 거점과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선사들과 구축해놓은 긴밀한 협력 관계가 빛을 발해 물동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이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이 4억 5천만 TEU로 전년보다 6.8% 늘었습니다. 미국 항만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세계 1위 항만인 상하이항은 전 세계 컨테이너항 중 유일하게 4천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상하이 등 상위 3대 항은 모두 8%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부산항은 재작년에 이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선을 추가로 짓습니다. 에버그린은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중국 선박중공업 계열사인 후둥중화조선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에버그린의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발주 규모는 총 1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삼성중공업의 6척, 중국 선박중공업그룹 소속인 후둥중화와 장난조선소에 각각 2척씩 발주한 뒤 지난해 후둥중화에 동영선 2척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해운 시장 호황을 배경으로 전 세계 탱크 컨테이너 박스 시장도 견실한 성장세를 일구었습니다. 특히 신조 물량은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제 탱크 컨테이너 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세계 탱크 컨테이너 개수는 73만 9,900개를 기록해 지난해 68만 6,600개에 견조 7.8% 늘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운영사별로 보면 노르웨이 스톨트 탱크 컨테이너가 1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 뉴포트와 독일 호이어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했습니다.